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정말 특별한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바로 요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저희 새로운 캠핑을 함께 해줄 차, 바로 전기차. 이 세보라는 가성비의 전기 차량인데요. 정말 보기에도 크기가 정말 작습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작은 크기의 경차보다 더 작은 그런 차량이에요. 기본적으로 캠핑을 하기 위한 구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현재 지금 일단 어닝을 달아놨고요. 그리고 천장에 이 바스켓, 짐을 실을 수 있는 바스켓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이 경차보다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 바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충전을 하게 되면 100km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0V 전원을 사용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도 릴선을 활용해서 충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큰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45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하고 시 지원금을 합치면 대략 한 600에서 800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 외관부터 내부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어닝까지 설치를 했고요. 이 어닝 관련해서 제가 이후에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장에도 이 바스켓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짐을 실을 수 있게끔 이 바스켓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의 외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관의 모습은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가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뭐 일단은 그 와이퍼 부분이나 와이퍼는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AS 문제인데 저희가 이거 신차로 받은 지가 지금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워시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워시액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큰 단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킴시스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거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또 하나의 문제점, 이 AS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신차를 구매하고 AS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 답변이 없어. 예. 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을 좀 여시게 되면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부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이 작은 공간이지만 안에 내부에도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히터나 에어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좋았던 거는 이그 백미러 부분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도 굉장히 편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실제로 앉아볼게요. 이렇게 좀 앉아보면, 자, 이렇게 뒤로 빼게 되면은 요 정도까지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해요. 보시면은 의자를 최대한 뒤로 눕게 되면 이 정도까지 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또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등도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 등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렴한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거울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또 거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양쪽 다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윗미러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샌드패션가요? 이쪽 부분에 보면은 오디오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라디오하고 오디오 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블루투스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쉬워 보였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보시면은 저기 보통 이제 물건들이나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뚜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껴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여요.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껴 넣는 방식이 아니라 뚜껑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 좀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특징으로 볼수 있는 건 이제 가운데에 막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이 다 통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넓은 공간으로 신뢰성을 좀 만들어 준것 같아요.
시트도 보통 뭐 직물 시트나 이런 것들 저렴한 가격대라면 직물 시트나 이런 것도 선택을 했을 텐데 인조 가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느낌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켜보게 되면 이렇게 열쇠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동이 켜진 상태고요.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드라이브로 모드로 바꾸면 되고, 그리고 N 모드는 중립, 그리고 R 모드는 후진을 이렇게 되는데요. 후진을 넣었을 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이런 뭐 소리가 나요. 뭐 지게차나 이런 것들을 운행할 때 나는 그런 소리 같은 게 나고요. D 모드로 가게도 D 모드로 가면은 뭐 아무 소리가 없죠. 운행은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뭐 거의 뭐 하루 동안 100km 정도를 탔어요. 그리고 지금 59km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충전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이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텐데 트렁크 공간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이걸 당겨 주시게 되면 트렁크를 또 열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트렁크를 열어서 실내를 이렇게 짐들이나 이런 거 수납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 두 명이 탔을 때 실내 트렁크 공간이 한 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간단한 장리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깨알 또 염자팁 스티커도 붙여놨고요. 자, 이러한 형태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휠도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따로 있는 차량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 컬러만 정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단에 이미지 나가고 있죠. 네. 뭐 컬러 중에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딜러분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차량 가지고 아직 캠핑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차량으로 저는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킹 텐트도 활용을 해서 캠핑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용자TV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고 이 제주도를 다녀온 스토리 영상들이 매주마다 올라갈 텐데 거기에 또 맞춰서 또 UI 이 전기차 작은 전기차로 할 수 있는 캠핑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특히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지만 이 차량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캠핑하는 모습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 바로 제가 앞으로 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타고 다닐 자그마한 차량. 저희가 그렇다고 용호기를 판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작은 차량을 가지고 캠핑하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번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사. TV